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1절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는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여기는 따르지 아니하고 했는데 원인은 좋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하는 복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한마디로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실 뿐 아니라 못 쓰는 것도 고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첫째 죄인 그리고 악한 그리고 오만한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문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안 듣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의 길, 악한 자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죄 가운데 이 죄인, 악한 자, 오만한 자
이들 가운데서 죄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끊어야 돼요. 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설아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 기도가 빠뜨리질 않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을 심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네 자식한테 그 복에 내가 주어, 네가 악을 심었으면 네 자식한테 저주가 가게 하는 오늘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5절 소개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체 벗고 누워있는 것,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장막안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성경 강좌입니다.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힐끗 지나치면서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비방했습니다. 아버지를 흉봅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아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누구 때문에 저주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추는 걸 좋아했더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남이 흉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수롭장이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주가 자식한테 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이 누구한테 기록하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얘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남 흉 많이 보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어쩌면 먼지 같은 존재인데도 자꾸 남을 지적을 해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 그런 남의 허물을 덜쳐내는 이 소리, 이 소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기를 함이 아버지 허물 드러내서 비방하고 비판했더니 자식이 저주고 왔습니다. 다른 징계가 아니라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반면에 똑같은 노아의 아들인데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셈은 야벳과 함께 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성경 강조합니다.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꾸만 사람 허물을 덜쳐내는 일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오늘 복음적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실수가 많고 지적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 들을 때 보지 않고 덮어져 버립니다. 돌쳐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 셈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셈의 집안 내리기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셈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성경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나 복에 거론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셈의 집안에서 그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지명을 하세요. 불러내셨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요. 누구 때문에? 이 셈의 조상이 덮어주는 일을 잘했더니 이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덜쳐내는 것도 능력이고 덮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덜쳐내는 것은 무슨 능력? 마귀의 능력이에요.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덮는 자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덮어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기억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나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덜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덮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 죄를 자꾸 덜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집안에 같은 부모 밑에 이 말이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집 교회 안에 똑같은 자식들인데도 봐도 똑같은 성도들인데 여기서 가짜 진짜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성도는 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덮어주었더니 이것이 대를 이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덮는 자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쳐냈던 이 함의 집안은 몰락해버립니다. 여기서 집안의 흥망성쇠가 오늘 이 자리 보면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이 지역에는 아니면 모든 어느 곳이 가든지 원망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원망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로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나왔느냐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 민수기 사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이 원망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방하고 헐떡고 불평하고.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끝이라고 했습니다. 진영 끝을 불살라버립니다. 성경은 왜 하필이면 진영 끝이라 그럴까요? 이상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하나의 불로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한다면 교회 안에 원망, 불평, 비방, 헐뜯는 사람들 보시더니 지금 이 시대를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불로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사람이 있어요. 불로 살라버리는 이 사람들이 성경 꼭 강조하기를 진영 끝에 있는 여기다 불 살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영 끝이 뭐냐면 성경 원문을 소개합니다. 케체 마하네라고 합니다. 케체 마하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면서 자칭 일꾼인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로 진노하셔서 불로 태우실 때에 어디 사람을 태우냐면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을 태웁니다. 끝이 뭐냐면 케체 마한이란 말은 제일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제일 뒤에 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요 불만을 가진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은 뒤에 처집니다. 그리고 주동자들, 교회에 안 좋은 악평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뒤짐지고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대개가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뒤에 처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더 소개하면 신명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자들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늘 실수 없이 공격하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아말렉이 피곤한 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뒤에 떨어진 자들, 그리고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어떤 자냐면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이라는 자가 피곤한 자들, 뒤에 떨어진 자들, 바로 진영 끝에 있는 자들, 이들을 마귀가 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열심이 없어. 늘 나른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무기력해요. 봉사를 해도 무기력합니다. 억지로 꼭 병자가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신음소리 내면서 일할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껏 뒤에 떨어진 자들, 이 자들이 누구예요? 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을 마귀가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떨어지는 자는 사단마귀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만 불러 태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 여기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민수기 11장에도 이 사건이 있었고, 성경 계속해서 민수기 12장 1절과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같은 형제 집안이고 남매 집안이고 집안이니까 막 원망 불평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아닙니다. 용납을 하지 않아요. 미리암이라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친형제예요. 모세를 미리암이, 아론이 비방합니다. 같은 집안, 같은 친형제예요. 했더니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10절에 나병이 걸려버려요. 비방했다는 그거 가지고 불치의 병인 나병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에요. 아까 보았더니 함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흉봤다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죄로 보시냐면 그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미리암이 비방했더니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강조합니다, 덮으러 오셨잖아요. 가려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들추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그것이 눈에 보이면서 거슬리더라도 지적하지 마세요. 다만 그런 것이 보이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잘 들었어요?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집니까? 하늘을 열고 닫아요? 이런 것만 자꾸 성령 받으면 능력 나타나는 줄 알아? 귀신 쫓아내는 것 아니에요. 우린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극히 평범한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요. 그 사건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든지 성도에게든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첫째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 달라져버려요.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이 나와요. 이게 다른 방언이 뭐냐면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남을 절대 헐뜯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싸매는 분이에요.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위로의 성령입니다. 격려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처를 내기를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내려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한 가지 성령 전체에 흘러내려가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오늘 함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모세시대에 진영 끝을 살라버리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미리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공부해서 엘리야의 다음 후계자가 된 것 아니에요. 주의 종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대단히 성경은 독특한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 당시에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주의 종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 불병고,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올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길 가는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제 거쳐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엘리야를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시는 줄 모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은 혼자 유독 따라가는 엘리사를 지적을 하면서 엘리야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이 사람마저 못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우연히 엘리야의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때문에 능력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5절에 따라오세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사방에서 선지 생도가 50명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결같이 일반 직업으로 말하면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 종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 반대편에 서 있어요. 따라가는 엘리야마저 못 따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5절에 하는 말이 그런 부정적인 소리 할 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십 명, 다수예요. 다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자꾸 지적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음해를 할 때에 목사님을 흉을 보거나 비판하고 같은 성도끼리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안수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떻고 얘기할 때 이 소리가 결코 들어서 은혜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엘리사의 심정을 가진다면 나도 안 오니 잠잠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능력이 어디에 와요? 엘리사한테 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주인공인 자리 서십시오.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기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방해를 탁 물리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주관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들려도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그런데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바로 그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강조합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비방하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죄가 무서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 죄를 범했던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 엄청난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었던 피비린내가 나는 참혹한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그 현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를 죽이는 저주를 그 죄의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려라. 여기서 엄청난 말의 실수를 하지요.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것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그 핏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죽인 핏값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세계사에 기록된 그리고 유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냐면 37년 세월이 흘러요. 3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AD 70년 70년에 로마에 디도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디도. 티투스라고도 부르죠. 이 디도 장군이 몇 명을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면 10만 명을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유대 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100만 명을 유대인들 학살시켰어요.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 전 지역에서 1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뭘 우리가 느끼냐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핏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 민족사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예수님 죽이고 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939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느냐면 600만 명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난 뒤 그 살갗을 벗겨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비누로 공급했습니다. 이 비누를 가리켜 인육비누라 그래요. 사람의 살을 가지고 만든 비누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이 일어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말은 한마디 뱉어버리면 주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기도할 때 전부 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 긍정적인데 기도 끝나면 부정적으로 바꿔져. 이것을 가르쳐 양심 역사한다는 거죠.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따라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남피방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따라서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인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실 때에 누구 한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인들은 세상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찾아온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여관 하나 있었는데 이 여관 주인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벌기에 바빠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친히 오셨잖아요. 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화평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가 혈루증 여인에게 전해줬던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대단히 소망의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단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복음대로 옮기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따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바로 누구 핏값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예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꾸면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 핏값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소개할 때, 전도할 때 말입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소망을 주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응답이 오고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따랐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어떤 피냐? 화평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화평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자꾸 갈라내지 말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내 편 네 편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전체가 하나로 주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악의를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 우리가 누구든지 세상 떠납니다. 떠났을 때에 성경은 심각한 얘기를 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죽어서 이 땅 떠났을 때 어디에 서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 땅에서 행동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입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성경 강조합니다. 한 입에 썩물과 단물이 나오고 생명과 사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 짓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사단 마귀가 뱀이에요. 뱀은 혀가 두 개예요. 유일하게 짐승 가운데 혀가 두 개짜리가 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생명의 소리도 말하더니 때로는 사망의 소리도 말하고 때로는 불평하더니 또 칭찬하기도 좋아하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이것이 항상 두 가지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살리러 오신 소리,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혈적 요인이 치료된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옆에다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살리는 소리만 합시다. 크게 하세요. 남 헐뜯는 소리 하지 맙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긍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생명의 소리, 사망의 소리를 하지 말고 비방한 소리 하지 말고 비판한 소리 하지 말고 항상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마지막 열매가 아홉 가지 열매 마지막이 절제예요. 주여 오늘도 내 입이 절제되게 해주시고 생각이 세상 것으로부터 절제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여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